반칙 개수가 5회가 지났습니다.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반칙 안에서 볼트가 적용됩니다. 보상 반칙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 공은 서로 못 바꿔가는 원칙에서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난 기간에는 이러한 공을 조약으로서 주심이 공을 띄워서 다시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서로 공을 못 바꿔 쓰게 됩니다. 러시아 팀의 몸빼기 투사 또 성공됐습니다. 9번 선수가 사회전 들어와서 지금 러시아 팀에서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59대 70. 러시아 팀에서 공 잡아냈습니다. 러시아 팀의 공격. 네, 가로채기 멋있게 성공시켰습니다. 오스트라리아 팀에서 지금 공격 조지. 네, 팀에서 이렇게 키가 작은 선수들이 각각 지금 한 명씩 있는데 키가 작은 선수들은 경기 조직자이면서 동작이 아주 날렵하고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. 72대 59. 슛! 골링 되었습니다. 멋있는 2인 결합이었습니다.